가사노 가사노 이지 퍼펙트 퍼펙트 약간 이런 느낌. 저희가요 오늘 1위 후보를 냈어요. 아니 근데 저는 그게 대박이었어요. 뭐가요? 아이유 하이라이트 있지. 아 맞아요. 저 그거 뭐 그게 너무 대박이었어요. 아, 미친 거죠 그거는. 어제 그건 정말 미친 거죠.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존경했던 선배님들과 한 자리에 영광이었습니다. 네 정말. 그 정말. 1위를 하신 거를 직접 옆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. 그리고 축하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. 너무 축하드립니다. 둘이 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. 저희 이제 잠깐 꼈었는데 룸메즈 빠빠이 했거든요. 맞아요. 갈라섰어요. 전 이제 독방이랍니다. 예스. 저희가 원래 사실 그 마지막 날에 저희가 이제 뭐지? 같이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얘기를 좀 하고 자자 둘만의 오붓한 데이트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그 미찌들이랑 영통팬싸가 있었어요. 영통팬싸를 끝내고 들어가 봤을 때 그때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니었거든요. 9시 반? 이랬는데 불 끄고 자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딱 들어가는데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이거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들어간 소리에 깰 테니까 너무해. 아니 전 그래서 혼자 정리하고 누워서 이제 막 잠들라 그러는데 그때 일어나가지고 제가 그때 새벽 1시에 일어났어요. 제가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 아마 음방을 하면서 저희가 또 새벽에 거의 한 그 주에 거의 다 새벽이 났단 말이죠. 그래서 제가 엄청 피곤한 상태였나 봐요. 그래서 룸메즈 갈라서 1위로 했어요. 아니에요. 아니 근데 좋지 않은 감정으로 우리 룸메즈를 추억으로 남깁시다. 끝내기로 했어요. 이사했죠. 이사했죠. 지금 짐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. 어제 그 옷 정리하다가 저희가 아직 거실이 옷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. 진짜 어느 정도냐면 어제 리아가 거실에서 옷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리아도 지금 쓰레기더미에 너 가운데 혼자 서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진짜 더미가 이마 네. 한 열 봉지가 있어요. 네. 포장이사를 한 건가 우리가? 포장이사인가 그? 거의 포장이사일 거야. 내 거 몇 개는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름이 체크 안 돼 있는 거는 그냥 거의 비닐에 싸져 있어서 왔단 말이에요. 근데 저희가 가구를 거의 다 버리고 왔어요. 맞아요. 그리고 새로 이제 다시 샀는데 그게 오기 전까지 이제 리빙박스나 이제 이런 걸 담아두려고 담는데 아, 다 끝났다 이제 하고 이제 내려놓으면은 거실에 가는데 내 게 또 있어. 내 게 또 있어. 근데 두 봉지 진짜 커다랗게 이따만하게 또 있고 그리고 어제 문 열어봤는데 채령이가 어? 이거 내 짐이야? 이러면서 되게 저희도 모르는 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. 제가 봤을 때 한 달 걸릴 것 같아요.